여기 폭포 손녀탕이 있고 사람들이 여기 많네요. 자, 지금 백운계곡 찾아가는데요. 지금 현 위치에서 한 23km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포천에 왔고요. 포천에 있는 백운 계곡까지는 3km 조금 더 남았습니다. 바로 앞에 오른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운 계곡. 자, 백운 계곡이라고 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서 저쪽에서 왼쪽으로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좌회전하세요. 바로 여기서 좌회전하면은 백운 계곡의 시작입니다. 안쪽으로 쭉 가면은 조갱철 천문대가 나오는데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약 2km. 백운 계곡의 시작은 여기 바로 효현교라고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는 계곡이 굉장히 좁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저 아래에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계곡입니다. 백운 계곡의 최고 하부에서 지금 효현교 앞에서 제가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물놀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백운 계곡에는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이런 구름 다리들이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누구나 이용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피크닉 가든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백운하우스 피크닉 가든. 이제 구름다리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이 많아요. 물놀이 하고 있고 백운계곡 서울 근교에서 가장 좋죠. 가장 하다고. 깊은 수심이 있는 곳이 한두 군데 밖에 없어요. 대부분 가족 동반해서 물놀이 하기 좋은 곳입니다. 아, 이렇게 이용하고 계세요. 방갈 넣어고. 저 밑에 아까 있었죠? 출렁출렁하네요, 여기. 멋집니다.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하부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뒤로 가고. 와, 끝내줘요. 물놀이 하기. 엄청 좋죠? 깊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아요. 여기는 맹당가인데 좀 올라왔어요. 남내 지나가지고 맹당가 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래로 뭐 쭉 이어져 있으니까요 엄청 좋아. 아, 물놀이하기 전부 다 물놀이하기 좋죠. 여기 끝내줍니다. 뭐 전부 다 계곡에 가득 차 있어서 뭐라고 하기만 해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계기도 청정계곡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대흥식당인데요. 여기 내려가는 길이 엄청 좋아요. 한번 봅시다. 와, 여기 대흥식당에서 이제 내려오면은 계곡 물놀이 하기 좋은 곳이 있거든요. 이렇게 좋아요, 물이. 산에, 와, 계곡 물건. 물이 차네. 저 위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 바위네하고 청수장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떠나 버렸다. 술 음식 방이 금지되어 있는데 청수장이라고 있습니다. 대형식당이 이제 바로 여기였고 청수장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원래 수심이 좋은 데거든요. 여기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저 위로도 지금 보시면 좋아. 개울 저 위에 폭포 있는데 저렇게 전부 이렇게 파라솔 이용하고 전부 다 여기 텐트 치고 있어. 백봉이 있는 곳이에요. 어, 계곡은 똑같아. 수량도 비가 이제 오고 나서 좀 빠져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네요. 여기는 백봉 있는 데고 구름다리 제가 위에 있고요. 저 하부로 이제 이어지는 계곡들이에요. 사람들 없는 데가 없어. 여기 이제 음식 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이 파라솔 밑에서. 방갈로 강변식당 펜션 여기도 있고 강변식당 여기 있어. 여기는 이제 청원가든이라고 있습니다. 저 아래로 계곡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식사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람들이 최고로 많네. 여기가 수심이 깊은 데네. 수심이 깊다 보니까 이런 팻말을 붙여놨어요. 여기가 1m 넘어요. 여기 폭포 손녀탕이 있고 사람들이 여기 많네요. 여기는 손녀탕 식당에서 내려가는 길. 이건 너륵바위 이거예요. 이거 여기 바위. 사람들 엄청 빠져나가네.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요리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 손녀탕. 그렇죠. 밑에 저기에 물이 깊은데 있죠. 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저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가 손녀탕이에요.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똑같아. 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비가 많이 와나 놓으니까 물은 수량은 많은데 탁하네. 계곡의 곳곳에 저기 보시면 텐트 다 있습니다. 정동가든이고요. 한번 내려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구름다리 있고. 와,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저렇게 문놀이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어디가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아래 위 뭐 옆에 전부 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는 산골 유원지인데요. 내려가 보도록. 저기 이제 사유지라 가지고 아 소나무가 엄청 좋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산골 유원지. 이제 산골 유원지 앞인데 여기 사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골 유원지. 계곡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좁아지고요. 저 위로 이제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고양산천이라는 곳이고 여기 이제 다리가 하나 있고요. 건너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 위로도 사람들 많고 여기도 이제 쭉 이용하시네. 여기 고양산천 많아서 가까이 가기 뭐 하고요. 쭉 위로는 좁은 계곡이고 여기 이제 처음으로 다리가 하나 놓이네. 사람들 건너편에 보세요. 그리고 물놀이하고 구름다리도 있고 어김없이 식당 이용하시고. 여기는 폭포수 산장인데 여기 폭포가 있는 곳인가 봐요. 아, 여기 사람들 엄청나게 많네. 아, 다리 아까 바로 위네요. 여기가 여기가 위험해. 물살이 굉장히 세네요. 사람들 뭐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다리 밑에 여기에 데크길도 쭉 놓여 있어요. 파라솔 자연스럽게 치고 텐트도 마찬가지. 폭포수 있는 데인데요. 사람들 많이 이용하고 있네요. 여기는 소나무 숲이고 소나무 숲이 있네요. 소나무 숲이 있고 소나무 숲 주차장 있고
차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여기 소나무 숲은요. 자, 이 바로 위는 조금 있어서 저 위로 또 올라가야 있네요. 여기 이제 소나무 숲. 여기는 전주 솔밭갈비네요. 이 다리가 있어. 물이 이제 넘쳤는데 아 여기 숲 밑에 이렇게 식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이 많아가지고 다리 이쪽으로 건너가지는 못하겠네요. 아 우리 차네. 저쪽으로 가서도 이용하실 수 있고 바로 앞에 여기서 물놀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위로 사람 더 많아. 근데 이제 두 번째 다리가 나오는 데까지 올라왔는데요. 하나 건너뛰었어요. 중간에 안 쉬고 쭉 왔는데 저 밑에 보시면은 저 밑에 와 사람들 엄청 많죠. 건너편으로 저 밑에 보시면 아 이렇게 많아요. 이 건너편에 완전히 시장이에요. 시장 여기 봐봐요. 아이들 엄청나게 많아요. 자 여기 백운계곡이고요. 여기는 홍룡사 주차장인데 무료로 개방합니다. 여러 수십 수백 대가 떼어져 있네요. 엄청나게 크죠. 사찰 저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홍룡사 들어가는 여기 다리에요. 거기 위에 제가 서 있고 그 위쪽으로 이제 계곡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위로도 사람들이 많고요. 저 위로도 올라가도 있어요. 여기 이제 홍룡사 다리에서 쭉 쳐다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쪽 위로도 한 2, 3km 정도는 쭉 계곡이 좁은 계곡이 이어지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홍룡사 들어가는 계곡 앞에서부터는 좁죠. 좁지만은 계곡 물놀이는 할 수 있고요. 오히려 또 프라이빗 할 수도 있어. 여기 백운계곡 여기 홍룡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거 완전히 여러 수백 대예요. 이거 다 무료 주차예요. 엄청나죠? 이제 백운산 갈비인데 다리가 있습니다. 홍룡교라고. 백운산 갈비 쪽은 이제 이미 백운계곡에서 상부죠. 저기 홍룡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아 여기도 괜찮아요. 다리 아래에서 지금 백운계곡은 제일 밑에 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상부죠. 프라이빗한데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서 괜찮아요. 백운산 한우갈비 있고 오 여기도 물놀이 하기 좋네.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좋네. 저기도 요거 이용하면서 같이 이용할 수 있을 수가 있고. 여기 이제 갑옷의 갈비 캠핑장이라고 있네요. 100m 정도 올라가면 있다고 되어 있고 홍룡교입니다. 홍룡교 저 위쪽으로도 좋아요. 여기 이제 송신의 갈비라고 되어 있어요. 송신의 갈비 주차장. 송신의이고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여기 있네. 여기 구름다리도 있고 물놀이 여기서 가능하네. 계곡이 좁아. 텐트 쳤고 이거 내려가실 수가 있나봐. 아 요리 내려가는 거네. 여기 보시면은 계곡이 생각만큼 안 넓네요. 아주 좁네요. 좁은데 괜찮아. 물을 한번 볼까요? 아우 물은 차네. 시내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계곡이고 계곡은 좁지만은 사람들이 프라이빗한 공간이에요. 여기는 갑옷의 갈비 있는데요. 텐트는 그냥 뭐 빈자리에 치시면 된다고 그러네요. 여기 봐봐요. 위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고 물놀이 하기 오히려 더 좋아요. 근데 계곡은 깊지가 않아. 여기는 백운계곡 홍룡사 한참 위에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는 물이 좀 막네요. 아래보다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너편에 갈비 파나 봐요. 캠핑장, 차박, 펜션, 갑옷에 갈비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위에도 있어요. 한두 군데 더 올라가 볼게요. 이제 솔솔 바람이 있는데 요리는 못 가고 밑에 갑옷에 쪽으로 가서 저쪽에 솔솔 바람도 갈 수가 있어요. 같은 곳이네. 여기는 예촌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식당 운영하면서 주차장하고 방갈로 이런 거 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이 깊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네요. 건너편에 있고 감자전 이용 안내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 많고 여기 데크길이 있잖아요. 백운개역 이용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요. 저 뒤쪽은 식당이고 예촌 식당인가봐요. 예촌 상장. 그 뭐 오리 쪽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내려갑니다. 계곡이 여기 있는데 저 위에 사람들이 좀 많네요. 계곡은 엄청나게 좁아요. 뭐 2, 3m 정도밖에 안 돼. 요 이제 위로 올라오니까 지금 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단촐하게 프라이빗하게 이용하시려고 그러면 위로 올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캠핑장, 아까 밑에서 봤던 그 캠핑장이네요. 쭉 위로 해서 있는데 전부 다 파쇄석으로 되어 있네. 이거는 이제 대궁계곡 홍룡사에서도 한 2km 정도 올라온 지점이고요. 자연 속으로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이제 많지도 않고요. 간헐적으로 찾아요. 아까 저 밑에서 캠핑장 있는 데서 조금 올라와서 그런데 아주 좋아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 것보다는 가족 동반이나 연인끼리 와서 이용하기에 더 좋은 공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자연 속으로 어서오세요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예촌이고 왼쪽은 자연 속으로 이쪽으로 쭉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산울림 식당 있는 쪽인데 계곡이 좁지만 엄청 좋아요. 프라이빗하고 이제 계곡에 왔어요. 여기에 물에 한번 담가 보려고. 여기가 좋아요. 프라이빗하고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좀 미끄러울 것 같긴 한데 와 물을 엄청 찹니다. 하나요 진짜. 잠만하면 여기 일단 내려가겠어요. 아 세상 완전히 다 잃을 수가 있어요. 이제 산울림에서 요 앞에서 이제 계곡에서 물놀이 좀 하고 이제 커피 한잔하고 갑니다. 위로는 이제 좁은 계곡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